안녕하세요, 충아슈TV입니다. 나이트크롤을 플레이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골드가 좀 부족하실 거예요. 저 또한 마찬가지로 좀 골드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. 지금 현재로서는 던전 중에 번영의 땅, 여기가 가장 많은 골드를 획득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, 요번에 5월 4일 패치로 신규 이벤트가 생겼는데요. 번영의 땅에서 획득할 수 있는 골드가 2배 늘어나는 그런 이벤트를 5월 18일 대략 한 2주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2주란 기간 동안에 부족한 골드를 2배로 획득할 수 있는 번영의 땅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골드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번영의 땅 같은 경우는 30레벨부터 5레벨당 구역이 나눠져 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41레벨이라 여기 3구역까지 갈 수가 있고요. 지금 앞서 가신 분들은 요 45레벨까지도 사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실험한 것은 요 1구역부터 3구역까지 번영의 땅 충전석을 사용하면 30분 충전이 돼요. 1시간 아니에요. 그래서 30분 동안 각각 한 구역씩 돌아봐 가지고 평균값을 좀 내봤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번영의 땅 충전석을 이벤트로 받은 거나 뭐 메인키 받은 것들 죄다 모아놨었어요. 보통 이런 리니지라이크 게임들은 이런 골드를 주는 재화도 그렇고 다른 던전도 그렇고 가끔 이벤트를 해요. 이렇게 두 배로 재화를 주는,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하겠지 하고 모아놨는데 다행히 금방 너도나도 골드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바로 이벤트를 시작한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해봤고요. 결과를 보시면은 3구역보다 1구역이 골드를 3배 가까이 버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. 물론 개인 스펙마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. 다만 보통 랩세가 높은 곳에 가서 전투를 해야 골드를 더 많이 번다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는 조금 아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던전 보상에서 보면은 1층은 골드 획득량 증가와 모리온 하급 번영의 증표가 있고요. 2층은 거기에서 플러스 2구역은 이렇게 사금 모리 주머니 주고, 3구역은 플러스 길드 지령서, 4구역은 제가 아직 41렙이라 못 가봤는데 여기는 상급 번영의 증표를 또 주죠. 이렇게 지금 골드 이외에 다른 부가적인 이런 아이템들은 제가 지금 실험해본 데이터로는 평균을 내리기가 좀 힘들고요. 요거는 운이 많이 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, 그거 이외에 골드만 보고 봤을 때는 3구역보다는 지금 사람이 좀 많더라도 1구역이 더 낫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 상태 스펙을 보시면은 보이는 스펙은 공격이 89구, 방어가 173, 그리고 명중이 170인데 지금 무기 외형 0 차고 있고, 탈 것 0 차고 있어요. 그리고 상세 스펙 보면은 PVE 명중 12, 일반 추가 명중 1, 요 정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랑 스펙이 비슷하시거나 아니면은 더 안 좋으신 분들은 2구역, 3구역을 가는 것보다 당연히 1구역에서 사냥을 하는 것이 골드 수급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,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제가 아직 스펙을 더 올리질 못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, 대략적으로 명중 200 이상인 분들은 2구역에서 효율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. 명중 200이면은 뭐 공격력도 당연히 100 이상 되실 것이고, 아마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요 2구역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, 이렇게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. 3구역은 어지간한 분들은 아직 효율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. 물론 괴수분들은 서버에서 탑10 안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가 나을 수도 있는데, 그거는 아직 제가 확실하게 확답을 드리지 못할 것 같고, 아무튼 제 스펙이 지금 좋지도 않고 지금 나쁘지도 않은 그 정도가 될 것인데,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아마 번영의 땅 1구역에서 전투하는 것이 지금 골드 이벤트라기 때문에 다른 재화가 더 주진 않아요. 다른 건 그냥 확률업이 없고 골드 하나만 두 배니까 지금 이벤트 할 때는 무조건 1구역에서 하는 것이 골드 수급에는 가장 좋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상점에 들어가 보시면은 교환해서 일반 보시면은 시간 충전 장치 번영의 땅 요거 살 수 있죠. 하루에 하나씩 만원이에요. 요거에서 저랑 스펙이 비싼 분들은 35만원 더 벌 수 있으니까 하루에 대략 100만 정도 골드 수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참고하셔가지고 이벤트 기간 동안 골드 많이 벌어서 희귀 스킬북까지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후원 코드까지 등록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또 도움되실 만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